하셔도 되는데. 왜? 딸내미네? 엄마, 나 하루라도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 가서 꼭 엄마 호강시켜줄게. 야, 딸내미 진짜 효녀다. 응? 아, 근데 왜 자꾸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러는지. 거기서 취직하고 자리 잡으라니까. 아이, 외로우니까 그런 거겠죠. 저기 혜선 씨는 딸내미 얼굴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여기 들어오면 어엿한 혼자짜리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 여기가 왜요? 나 하는 일도 그렇고 아빠도 없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다 보잖아요. 저는 우리 딸한테 짐 되기 싫어요. 그때 아 저기 혜수 씨, 나 지금 급하게 지금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잠깐 나갔다가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혜선 씨 몰래 유리 씨를 만나왔던 상돈 씨. 유리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뭐에 쫓기듯 급하게 거리를 뛰어가는 유리 씨. 심상치 않은데요. 결국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다행히 유리 씨는 많이 다치진 않은 모양입니다. 아니 이거 백주대낮에 뺑소니라니 이게 이만한 게 천만다행이다. 아, 저 그건 그렇고 나한테 급하게 연락한 이유는 뭐야? 아저씨 저 다 정리하려고요. 조만간 방 뺄게요. 유리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오늘이라도 네 엄마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 아니요 한 달만 있다가요. 저 곧 취직도 될 것 같고 미국에도 잠깐 갔다 오려고요. 아저씨 저 다 정리될 때까지 아무 말씀 마시고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 알았어. 가자 나 데려다 줄게. 아,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아, 유리 씨 그동안 많이 지쳤던 모양이군요. 정말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유리 씨와 다툰 일이 마음에 걸렸던 동규 씨.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뭐야? 내 연락 계속 심란다 이거지? 화낼 사람이 죽을 때 그래. 그날 밤 이 밤에 누구랑 그렇게 문자로 주고받아? 그 아저씨? 아이, 네 누나야 유리. 누나? 뭐 잘 있대? 아, 그럼 유리가 언제 속삭이는 거 봤어? 너만 걱정 안 시키면 돼. 응? 가자. 아, 내가 뭐 어쨌다고. 철석같이 딸을 믿고 있는 혜선 씨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리 씨 출국 여부를 경찰에 확인해 본 동규 씨. 그런데 보시다시피 김유리 씨 최근 1년 사이에 출입국 기록이 없어요. 미국에 안 갔다니요? 그럼 유리 씨는 어디 있다는 건가요? 유리 씨가 유일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 혜선 씨. 혜선 씨가 잠시 핸드폰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동규 씨가 엄마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는데요. 역시나 유리 씨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뭐야? 어젯밤에도 엄마한테 문자 보냈잖아. 유리 씨가 잘했다는 걸 확인한 동규 씨. 누군가에게 전화할 겁니다. 네, 형사님. 저 김동규입니다. 아, 저기 다름이 아니라 실종신고는 없던 걸로. 네? 누나 찾았다고요? 실종? 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의 유리 씨 행적을 알게 된 혜선 씨. 그 길로 아들과 함께 급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돈 씨! 상돈 씨가 여기 왜... 아, 혜선 씨.
아, 사실은 그게. 저. 이분은 참고인으로 모셨어요. 그 김유리 씨 통화 내역에 이름이 있어서. 그럼. 너 우리 누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우리 유리, 유리 씨 그럼 어디 있어요? 대체 유리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동규 씨와 혜선 씨가 찾아간 곳. 놀랍게도 그곳엔 유리 씨가 살해돼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대체 그동안 유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리 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가족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안겨준 범인은 과연 누굴까요? 수철 씨, 나 좀 그냥 놔줘. 난 아직 널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쟤를 치워 죽이려고 그러더니 그걸로 무섭게! 중요하네? 싫어! 유리 씨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박수철은 유리 씨를 폭행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성질을 건드려? 이리 와봐. 많이 아프지? 나 이렇게 빌게. 나 좀 제발 집으로 보내줘. 안 되겠네.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혼인신고 먼저 해버려야겠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알면... 그놈의 엄마! 엄마! 그냥 차라리 충격받아서 죽어버리면... 아유... 뭐? 박수철은 자신을 떠나려는 유리 씨를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요 며칠 왜 문자가 없어? 다음 주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갈까?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박수철은 상상도 못할 일까지 저지릅니다. 아, 네. 꽃집이죠? 아, 거기 배달 예약 가능한지 그 어머니 생신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 보내는 사람은 딸 김유리로 해주십시오. 신의 김씨를 살해한 후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김씨인 것처럼 문자를 남기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범행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연인 사이의 이별 통고로 인한 살인사건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씨는 살인 혐의로 18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나쁜놈! 내 딸 살려내! 차라리 날 죽이지 그랬어! 내 딸 살려내! 그래! 당신만 없었으면 유리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지. 안 그래? 그동안 딸이 겪었을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 혜선 씨. 그 마음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비뚤어진 사랑으로 한 여자를 죽이고 가족을 망쳐버린 박수철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